네, 잠시 정리 중이라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금방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씩 입장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네, 마이정 프로듀서님부터 입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핑크색 테이블보가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다음으로는 허광한 배우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가가연 배우님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시베구 배우님 다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한 일정의 첫 번째 행사로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상견니 팀을 드디어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과 함께 상견니에서의 역할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가연님부터, 아, 허광원님부터, 예. 아, 하이. 네. 네, 하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허광한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예, 감사합니다. 아, 영동 주세요. 네. 我在里面饰演的是李子维跟王全胜。对，谢谢。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예. 네, 저는 리즈웨이와 왕춘성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가연 배우님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 가가연입니다. 오, 很开心今天来到这边见到韩国的记者朋友们。在这次在《想见你》电影里面饰演的角色是 黄宇轩跟陈韵如，然后这次电影跟剧版有稍微的不一样，希望大家可以进戏院观看，谢谢。 아,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가가연입니다. 오늘 한국에 와서 한국의 기자연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영화 상견니에서 황희수안과 천인루 역할을 맡았고요. 저희 이번 상견니는 드라마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극장에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우리 시베구 배우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베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년 快乐, Happy New Year, and 还有一个那个朋友，对，我在里面饰演的叫做莫俊杰，然后很开心今天能在这边跟大家见面，然后外面下雪了，对，还蛮特别的，然后应该是我们第一次的初雪吧，各位。 对，今年的初雪，然后也是我们三个的，我们四个的初雪，对，然后，希望大家穿保暖一点，对，谢谢，感谢大家。啊，耶。
네, 안녕하세요. 시대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번 상견례에서 모진제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기자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이 왔는데 저 굉장히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첫눈이고 올해 처음 본 눈이고 그리고 저희 네 사람에게도 첫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가슴이 따뜻해지는 인사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이정 프로듀서님께서 영화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想见你的电影是根据剧本，就是紫薇跟于玄相遇之后发生的故事。 상견례 영화는요 드라마 원작에 근거해서 저희 황희수연과 리즈웨이가 만난 후에 일어난 일들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상견례의 한국 개봉과 함께 정말 많은 우리 한국의 팬분들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3인 완전체로 내한을 하는 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팬들의 이 뜨거운 환호 그리고 이 환영 맞이한 소감도 궁금하고요. 기대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가가연 배우님 혹시 준비되셨다면? 네. 예. 네. 부탁드립니다. 电视剧版本就非常受到韩国的观众朋友喜欢，然后没有想到有一天这个作品有机会会变成电影跟大家见面，然后也更没有想到我们三个会有机会今天一起出现在这里，首尔带着电影作品过来，感觉非常的不可思议，然后真的很谢谢大家的喜欢跟支持。 네, 저희 드라마 작품이었던 상견례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다시금 영화로 찍게 돼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저희 세 명이 상견례 영화 작품을 가지고 한국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더욱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한국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잘 믿기지 않는 그런 완전체의 방문이긴 한데요. 허광 배우님은 어떠신지 소감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刚刚忘记讲，就是因为我们今天飞机有点延误，所以不好意思让你们等了一下下。其实，在剧本的时候，我们三个其实就收到很多关于可能韩国粉丝的信或者是祝福。那我们三个其实私底下也会聊到说，可能如果真的有机会。 有机会的话，希望也可以到韩国见见你们，就没想到这个愿望竟然实现了。所以真的非常感谢你们的支持。希望这部电影其实算是给喜爱原剧集的粉丝们一个礼物了。希望你们对于这份礼物都还满意，这样子，谢谢你们，谢谢。 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을 잊어버린 게 있었는데 저희가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다소 늦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처음 상견례 영화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정말 팬분들이 많은 응원과 축복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만나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응원 보내주신 점도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시베구 배우님도 소감 안 여쭤볼 수 없는데요. 테스트 오케이. 1, 2, 3, 1, 2, 3. 오케이. 예. 那个你们都讲得很诚恳，很感动，对。那我就来一点比较稍微放松一点哈。你怎么用一个前辈的姿态在跟我们讲话？没有。 네, 지금 앞에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멋진 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좀 캐주얼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허광한 배우님께서 지금 굉장히 선배같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前辈在这边，对。 네, 진정한 선배님은 두 분, 옆에 계신 두 분입니다. 没有啊，就我觉得
像刚才有说到粉丝的热情，我觉得还蛮特别的。外面这么冷的天气，然后下着雪，然后刚才我们进来的路上看到很多，就是可能从剧版一路上支持我们的粉丝。那我觉得蛮奇妙的，也很惊讶，是很感动，就是从剧版到现在，我们能够在这边跟大家见面，然后感觉好像还在做梦的，很就很像我可能现在还没睡醒，然后。 像昨天还在睡觉，然后起来梦，像梦一场，对，然后看到这么多的朋友们，然后这么多的粉丝，就感觉说哇哦，真的这趟旅程真的要结束了吗？对，就觉得好像才刚开始见面而已，对，哦是吗？那个制作人是吗？好 ，OK， 那就结束吧，对，谢谢。对，哦。 이렇게 네 정말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국에 팬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그리고 눈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 길에서 그리고 영화관에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을 봤습니다. 이 많은 팬분들은 저희가 드라마일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희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팬들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을 뵙고 있으니 굉장히 신기하고 그리고 제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도착을 해서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이런 장면을 또 보고 나니 아 이것이 정말 이 여정이 정말 끝이 날까 끝이 있을까 이런 굉장히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야말로 꿈 같은 예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다는 말씀 같은데요.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질문 전에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어제 한국에서 상견니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상견니는 멀티버스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답게 첫사랑 로맨스의 설렘부터 스릴러의 재미 그리고 뒤엉킨 타임라인을 따라가는 고도의 지적 유희까지 제공하는데요. 한국 예비 관객들에게 상견니를 더욱 재밌게 관람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씩만 짚어주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주시면 되는데요. 예, 허광한 배우님, 예, 준비되셨으면 예. 因为其实虽然我们是承接就是原本剧集的后续的发展，但是我觉得新的故事里面会有新的故事的框架跟结构，然后每一个角色也都会有新的自己的样貌以及故事，然后。 我觉得其实没有看过剧集版的人，其实他们在看这部电影的时候，其实也是可以体会到一个新的轮回这样子。我觉得这是比较有趣的一个故事，这样有趣的地方了。嗯，辛苦了。 비록 저희가 이 그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후속작이지만 새로운 스토리로 또 새로운 그 프레임으로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인물들이 이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펼쳐가는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안 보신 분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새로운 회기 이런 타임라인 타임슬립 같은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영화의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두 분도 혹시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요. 예. 电影版的《想见你》它是剧版的延伸，但是它同时是一个全新的时空、独立的故事。所以，如果你没有看过剧版的话，也可以直接看电影。然后，如果是看过剧版的观众朋友，不妨带着见老朋友的心情进电影院看《想见你》。 네, 저희 영화는 드라마에서 확장이 되어가는 스토리이기는 하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시간은 전혀 새로운 시간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에피소드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이더라도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드라마를 이미 보신 분이라면 옛날 반가운 친구를 만나는 마음으로 극장에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두 분 다 예. 새로운 세계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베구 배우님의 포인트는 어떤 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看电影的时候，应该首先要注意的就是手机要先静的，先记得关静音，对。然后就因为为了要看这部电影，希望你们有一个
更好的一个享受跟感官的一个去体会。对，那其实我们这次电影有很多的一些彩蛋，哦，就像姐刚才说的是见见老朋友的心情，那其实我们也很多的一些经典的片段是向剧本致敬，然后等等看制作人会不会可以透露一些彩蛋的部分。对，就是我们有设计了很多一些片段，但是第一次看不要为了去看那些彩蛋跟片段然后就是分心。对，你还是可以先把剧情看完，然后可以再看第二遍去看一下那些一些我们设计的地方。谢谢。네，일단영화를보실때에는우선잊지마르셔야할것은핸드폰을무음이나진동으로바꿔주시고요 、네、왜냐하면저이영화를더욱더저희의모든감각을사용해서영화를제대로즐기려면좀방해가없는게더좋을것같고요저희가지금선배께서이영화를좀반가운친구를만나는느낌으로와서보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해주셨는데저희가또이제프로듀서님께지금스포일러를해도되는지안되는지여쭤봤는데말씀하셨듯이이제드라마에서의명장면과연결이되는부분들도계속굉장히저희가세심하게디테일하게설계한부분들도있습니다하지만이제처음볼때부터저희가어떤걸숨겨놨는지이런거를막찾으려고뭐이렇게다른데집중하지마시고일단처음에는제대로영화를한번보시고그다음에저희가무엇을숨겨놨는지그2차뭐3차하면서엔차를하면서찾아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예매너모드부터예여러번다차관람까지 유도를해주시는우리시배구배우님의답변을들어봤는데요이제기자님들의질문을이어가볼차례입니다궁금한점이있으신기자님들은손을들어주시면저희그가마이크를전달해드릴예정이고요예바로들어주신기자분이계셔서요질문전에매체와성함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네안녕하세요그중앙일보영자신문임정연곡들을한국어로직접불러주실수있는지그런계획이나아니면은관객공략등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아예아 OST 를한국어버전으로부르실계획이있는지여쭤보셨습니다네 OST 가굉장히큰인기를얻었죠예한국어버전으로만약에이게공연에예알겠습니다네지금가가연배우님한테여쭤보신건가요기자님네、아니요공통질문입니다就是跟三位都问알겠습니다예뭐네 OST 는우리또손성이예네배우님이예잘불러주셨기때문에아니면은그외에어떤、네、관객공략이있으신지요이렇게공약이요예알겠습니다관객공약우리한국에서의흥행에대한관객공약을혹시생각하신게있으신지네이따가한번더여쭤보긴할것인데요 예그래도혹시예관객공약을한번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자其实네네 네, 네 其实电影里面我也有唱一首插曲所以我觉得票房公园就交给两个男生好了我已经有唱过歌了所以就看两个男生네저는지금이번영화상견례에서삽입곡을제가불렀습니다그래서이번한국의박스오피스공약같은경우에는옆에계신두남신분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네 알겠습니다두분의어떤공약은예공약관련해서는저희가이말미에한번몰아서좀언급을할기회가있어서요근데시베구배우님께뭔가말씀하실게있나요我可能有点忙啊对因为我的舞蹈也还没录对还没跳对所以我可能那个我 schedule 比较多对所以稍微要等我因为我也可能有点忙因为我要帮他拍了所以对对对对对对对对所以可能等我们先把前面的一个任务先完成那我有点忙我要看你们俩저도바빠서요같이연습을했기때문에저도바쁩니다네지금저시베구배우님답변같은경우에는、네、지금같은경우에는지금타이완에서사실은이건제가보충설명드리는건데요타이완에서박스오피스공약으로춤을추시겠다는공약을、네、하신게있는데요그거를지금이행을하셔야되기때문에스케줄이지금좀빡빡합니다그렇군요저는지금네춤도춰야되고다른스케줄도많이있어가지고좀바쁜데요이말씀을하셨더니지금허광한배우님께서지금그춤추시는장면을허광한배우님께서찍으셔야되기때문에허광한배우님도조금바쁘십니다、네、그리고가가연배우님은그걸보셔야되기때문에바쁘십니다각자의역할이예정확하게있어서블랙핑크라든가예춤을지금但是如果就是如果这边的观这边是好像是计算是观影人次就是如果有
真的有破的破一百万的话，那也许我们可能会再跟大家见面，说不定。 근데 만약에 관객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다면 네. 여러분과 다시 인사를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시베구 예, 배우님께서는 대만에서의 공약을 이행하시나 좀 바쁘신 와중인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100만이 넘는다면 예, 재방문의 기회가 있지도 않을까라는 공약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네, 기자님들 손을 거수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쪽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매체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라고 하고요.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제 입국하시면서 느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상견니가 한국 팬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새 배우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배우님께 한국을 처음 와서 뭔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소감을 여쭈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서 유독 상견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예, 말씀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네. 진짜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는. 我就对第一个问题是哦，你对，也不요 食物非常好吃。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아, 맛있어요. 어떤 걸 드셨는지 좀 몇 개를. 여쭤봐 주시면 한우를 먹어 한우를 먹어서 너무 최고였다는 예 감상을 전해 주시고 있고요. 예. 또 카가연 배우님의 소감은 어떠신지? 我之前只有到过釜山，然后也是因为工作过去，今天是第一次来首尔，感觉就是跟他们三个一起来，然后又下着雪，觉得 对, 소울의 第一个 인상은 낭만. 네, 전에 제가 부산은 일 때문에 한번 와본 네네. 적이 있는데 서울은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세 명이 같이 오는데 눈까지 와가지고 네. 굉장히 첫 인상이 굉장히 낭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한방 눈이 내렸죠. 네, 정말 예쁜 풍경을 선사해 드릴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베구 배우님 소감은 어떠셨는지. 那个其实你们昨天还没来的时候，因为我先到了，然后我有去吃了，在那个新沙的那边，对，然后去那边吃了烤大肠，맛있어요。 어떤 걸 또 드셨길래? 네, 저 지금 두 분보다는 제가 하루 먼저 어제 네. 도착을 했는데요. 네? 어제 신사동에서 대창구이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맛있죠. 정말 맛있었나요? 네. 네, 두 분 다 어쨌든 예 한우와 대창을 즐기신 걸로 들어봤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에서 유독 상견니가 인기를 얻는 비결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한국 분들이 상친자라고 하죠. 왜 그런 마니아들이 많아졌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가가연 배우님부터 한번 예 부탁드릴까요? 네. 但是我觉得是想见你最初这个故事剧本非常的好，我自己在拿到剧本的时候就非常非常喜欢，已经被这个故事吸引，然后真正拍摄的时候，我觉得这个故事它真的是充满了。 저는 이게 대본을 받았을 때부터 대본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매력에 빠졌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를 촬영을 시작하고 나서는 이 이야기에 굉장한 마력, 마성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나리오부터 이 대본이 굉장히 마성이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것이 비결이 아닌가라고 답변 주셨고요. 두 분 허강한 배우님과 시베구 배우님 어떤 비결이 있는지. 我觉得应该还有
一部分是因为因为你허공을당신때문에때문에 就有一部分是因为可能有一些高中时期青涩时期的一些时光，然后大家都会经历过一些可能跟高中同学一起上下学校园生活这样子，纯爱。然后一部分可能是因为就是女主角的演技太好了，对。제 생각에 일부는 모두들 고등학교 사춘기 시절 저희가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이런 순수한 감정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게 인기와 공감을 얻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한 이유는 저희 여주인공 분이 너무 연기를 잘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종상 여우주연상에 예, 예 맞습니다 我觉得就是我们三个主演的化学作用跟男帅女美嘛，然后再来就是可能这个剧本非常的烧脑，就是有双向穿越，然后很高能，让大家会意想不到很多的反转，因为很多韩国粉丝都喜欢这样子类型的剧。먼저저희셋의케미가정말잘맞았다고할수있고요그리고 네? 남자주인공은잘생겼고여자주인공은예쁘잖아요그것도 한몫했을것같고요그리고시나리오자체가굉장히두뇌싸움을해야되니까시간의앞뒤를잘맞춰야되는그런재미를또선사합니다또반전도있고요그런것들이저희가인기를얻은비결이지않을까싶습니다아맞습니다우리또우리또세명의주인공분의비주얼적인뭔가예탁월함을짚어주셨는데요네그리고말씀하신것처럼그스릴러적인이스토리라인을따라가는것이이긴장을놓지않고보게되는그런이인기비결중에하나가아닌가싶습니다시베구배우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하실것같은데한마디부탁드려도될까요对啊，我想说你们都回答完了，对。那既然你们都那么谦虚，那我就说应该可能因为我吧，是吗？네지금제가하고싶은대답은앞에서다해주셨고요 、네、 그리고앞에두분께서너무겸손하셔서그럼 、네、 저는저때문이라고할게요아예 한국에서상견니의인기비결은바로다시베구때문이다덕분이다라고 말씀을해주시면서오늘굉장히예기분좋아보이시는우리새배우분들께이어서질문을해보겠습니다네저쪽에손을들어주신기자님들께마이크를전달해드리겠고요매체와성함말씀부탁드립니다네안녕하세요저노컷뉴스의김수정기자라고합니다영화에1인2역이동시에등장하는장면이있는데그장면을찍기위해서좀동작타이밍이나대사타이밍을맞출때어떤노력을하셨는지들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네1인2역을하시죠예이다역연기를할때어떤타이밍어떤대사맞추는것들을리허설을했었는지어떤연습이있었는지여쭤보셨습니다네지금영화말씀하시는거죠그렇죠영화상견니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예준비되셨나요가가연배우님부터예아네어예가가연배우님부터예서로에게넘기는아름다운모습예其实两个角色这件事情在剧版的时候我们已经等于已经练习过了然后这次在拍电影的时候我自己觉得对我来说比较难的是我们要做的功课啦应该是要去把当时这个角色的状态跟感觉找回来因为也已经拍完过一段时间了然后拍剧版的时候比较像我们在创造角色但是角色被观众记住之后他就有了自己的样子所以在拍电影的时候我们反而要去模仿自己以前创造出来的角色那个感觉还蛮特别的我也是第一次碰到네그1인2역같은경우에는사실1인2역을연기하는 것의경우에는저희가드라마를찍을때부터어느정도연습이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번영화버전을영화판상견니를준비하면서어려웠던점이라거나아니면제가준비를했던내용이있다면저희가그예전에드라마를찍었을때의느낌과그상태를다시되찾아가는것이저희에게좀준비라고할까요그런작업이되었던것같고요드라마를촬영을할때는저희가새로운인물들을창조하는과정이었습니다하지만이것이관객들에게선보여지고관객들에게이제기억이되고나면캐릭터가인물이각자자기의모습을가지게됩니다그래서영화를찍으면서는어떻게보면저희가예전에저희의모습들을좀모방한다따라한다그런느낌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그런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특별했던 기억이었고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습니다. 네, 예전 드라마가 아무래도 19년도, 20년도에 방영을 한 만큼 약 2년 전에 그 느낌을 찾아가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허강환 배우님은 1인 2역을 어떻게 소화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因为刚刚姐讲得太好了，所以其实他基本上就是把我觉得把发生的事情其实都已经讲完。但我觉得一个比较有趣的事情就是那个时候在看剧本的时候，就是因为有一场戏，它就是在废弃大楼那边。然后就是我们看剧本看到一个三角形，剧本就是三角形，上面写说所有人都通通靠到围墙边，但是所有人其实就只有我们两个。 我们那个，对，所有人其实只有我们两个。然后想说，所有人是多少人？对，因为这是电影版里面会出现一些剧版不会有的画面，就是会有两个角色同时在画面里出现，对，或是四个角色同时在画面里出现，所以大家去看电影的时候会看到非常大量的徐光汉，还有非常大量的柯佳嬿。对。 먼저 좋은 얘기들을 너무 이제 가가연 배우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걸로 답변 대신하고 조금 제가 짚을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나리오에는 굉장히 많은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네, 허광환 씨도 많이 나오고 가가연 씨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CG 처리를 해야 저희 동일한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역할로 한 장면에 나타난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보는 거는 하나의 삼각대만 두고 여기가 이제 다른 네가 있을 장소다라면서 상상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연기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허광환과 굉장히 많은 가가연 씨가 나왔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은 또 역할들을 소화하셔야 됐기 때문에 삼각대를 보고 상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또 힘든 점이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예, 질의응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주실 기자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아, 네. 예. 매체와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 기자라고 하고요. 우선 프로듀서님께 질문 드리자면 드라마와 이제 다른 세계관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세 분 이제 잠깐 앞에 얘기하셨지만 다시 영화로 호흡 맞춘 소감과 그리고 허광환 배우는 두 번째로 내한한 만큼 좀 어떤 기분인지도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간 관계상 지금 다 답변이 좀 불가능할 것 같아서 혹시 한 가지만 뽑는다면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프로듀서님한테 질문이랑 그냥 세 분 호흡 어땠는지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예, 통일됐고요. 프로듀서님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因为跟他们认识很久了，所以其实都没有什么太大的差别，就是一样还是很白痴、很可爱，就是还是会喜欢讲一些玩笑话。然后，这个剧版跟电影版的世界观的不同，我先讲个唯一比较不太一样的，就是剧版的时候是莫比乌斯环的概念，然后电影版有点像是平行时空跟多重宇宙的概念，大概是这样。 저희가 오랫동안 알아왔기 때문에 같이 영화를 찍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우분들은 순수하고 귀엽고 그래서 저희가 농담도 많이 했고요. 아까 세계관도 질문하셨는데 짧게 답을 하자면 드라마에서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루프 형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됐다면 영화에서는 평행세계나 멀티버스처럼 그런 식으로 메비우스 띠보단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진행이 된다는 점이 다른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시베구 배우님께만 그러면 그 케미에 대해서 세 분의 그 호흡에 대해서 예 답변 아까 1인 2역에 대해서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你们想听那个真实话还是很官方的对 네, 저희 진심을 듣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조금 약간 네 전형적인 것을 듣고 싶으신가요? 전형적인 진심을 듣고 싶습니다. 我们想听真实的 就是能跟你们两个合作也真的是很荣幸，对。두 분과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那我想听官方的答案。 네, 그럼 모범적인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就是
能跟两位前辈学习，真的是我人生中很幸福、很难能可贵的事情。对。네저는이렇게두분의선배와같이일할수 있다는것은굉장히많이배울수있고제인생에서굉장히큰행복입니다예진심으로는만나서반가웠다정도였는데전형적인답변으로는두분의선배께배울게많아서굉장히존경스러운그런순간이었다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예지금시간관계상질의응답은이정도에서마무리를해야될것같고요기자간담회를마치면서시베구배우님부터차례로끝인사를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说再见吗？再见啊，还是就是谢谢你们前来，然后虽然是第一次见面，但是希望后面有还是很多机会可以一起再碰面啊，然后再一起聊天，然后记得穿暖一点，谢谢。네이렇게와주셔서감사합니다그리고오늘비록처음뵙지만앞으로여러번계속해서얼굴을많이자주뵐수있었으면좋겠고우리얘기도더나눌수있었으면좋겠고요따뜻하게입고다니세요네알겠습니다가가연배우님도부탁드리겠습니다很谢谢大家今天过来希望想见你在韩国能有不错的票房然后我们三个能够很快的再来韩国跟大家见面谢谢大家네오늘와주셔서정말감사드리고요그리고상견례가한국에서도좋은성적을거두었으면좋겠고그래서저희도여러분들을다시뵈러올기회가있었으면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네허강한배우님의소감도들어보겠습니다今天真的辛苦你们，谢谢你们跑一趟，然后也希望你们喜欢这部电影，因为我们其实全部人都花了非常多的心力在这部电影上面，所以希望你们会喜欢。然后等一下回去的时候小心，谢谢。네오늘注意安全，注意安全的意思。오시느라고생많으셨고요저희가정말심혈을기울여서만든작품이니만큼여러분들마음에드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돌아가시는길도안전하게조심히돌아가십시오네감사합니다우리마이정프로듀스님께도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就是能被每一位像疯子跟疯男小分队员们喜欢都不是件容易的事情就是很开心大家的支持谢谢大家네많은상친자분들그리고펑난상친자분들이저희펑난소대를계속해서사랑하고지지해주신건정말쉬운일이아닌데요이렇게한결같이저희를응원해주셔서감사합니다여러분네알겠습니다우리 네분의마지막끝소감을예끝으로오늘기자간담회를마무리해보도록하겠습니다네우리배우분들과프로듀서님들은퇴장을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오늘참석해주신기자님들께도감사의인사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너무감사했습니다예谢谢네谢谢谢谢수고하셨습니다네예 우리한국에서도아시아의흥행을이어갈수있도록많은관심과응원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谢谢大家谢谢감사합니다예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예너무감사합니다아우도통역도기깔나게해주셔가지고다시한번참석해